안녕하세요, 트래블러 연애입니다. 저는 여행 유튜버고요.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리고 여행 갔던 곳이나 갈 곳이나 그리고 여행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먹을 거죠. 제가 먹을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대되는 것 중에도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나라엔 어떤 먹을 것이 있을까?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고 유명한 레스토랑은 어디가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항상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힐링 같아요. 저한테는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칵테일 하나 이제 시켜놓고 햇빛을 맞으면서 칵테일을 한잔 한다던가, 그런 것도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힐링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엄청 빡빡하게 생활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제 스스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걸 싫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이라는 건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. 바에 가서 맥주 한잔 시켜놓고 그냥 바텐더랑 가끔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힐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는 힐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여행을 갔으면 명소겠죠.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힐링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래도 반대로 성격 자체는 제가 엄청 활발한 편이에요. 막 밖에 막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. 막 명소, 유명한 곳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, 즐길거리, 막 액티비티 이런 거 막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런 걸 당연히 빠지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, 찾아다니는 것도, 이제 즐기는 것도 여행의 저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.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뭐냐면 숙소, 휴식, 이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도중도중, 여행 중간중간, 도중도중 휴식을 취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편한 곳에서, 조용한 곳에서, 안락하고 깨끗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, 그런 취하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숙소 리뷰도 가볍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, 어떤 거냐면 로비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텔 룸 리뷰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건 약간 첫 번째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, 조식. 조식 유명한 데 있잖아요. 조식 맛있다고 하는데, 그리고 그 편의시설, 편의시설도 전 좀 보는데요. 거기에 이제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막 운동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.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전망이 좋아서 루프탑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, 호텔 안에 레스토랑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. 유명한 레스토랑. 그리고 뭐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겠죠. 뭐랄까, 전시관 이런 데 갖고 있는 데도 있고, 수영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그 동남아 같은 놀러 가면 수영장이 웬만한 호텔마다 하나씩 다 딸려 있단 말이에요. 작은 거든 큰 거든. 그 중에서는 막 수영장 때문에 엄청 유명한 호텔도 있죠. 이제 앞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, 그런 거. 그리고 막 쇼핑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텔도 있어요. 어쨌거나 저는 그 분위기, 편의시설, 그리고 먹을 것, 룸서비스, 조식을 포함한 레스토랑, 그리고 그 쇼핑센터나 수영장 등간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액티비티 생활이 조금 보장이 되는 그런 호텔을 선호하고요. 모든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,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호텔을 선정하는 편이고요. 이 중에 뭐라도, 혹은 정 안 되면 좀 가까운, 시티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그 스케줄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 주변에 위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.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여행은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여행이 될 거예요. 시간대별로, 동선별로, 그 장소별로,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보들만 취하셔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여행지나 했던 여행지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드디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이제 앞으로 찍게 될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싱가포르 영상이 되겠네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